안녕하세요, 토백이입니다. 예, 오늘도 느타리 생자리 산행 중입니다. 날씨가 좀 많이 추워가지고 늦게 와 있는데, 자, 여기 오늘 지금 처음 조합니다. 상태가 아주 좋게 보입니다. 나무가 큰나무가 고사목인데 부러져가지고, 자, 쭉 이렇게 이쁘게 이것도 하마터면은 못 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. 얘가 어디 정도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, 자, 그렇습니다. 이제는 어제 영하 한 4~5도 떨어지니까 이제는 상태는 아주 좋게 나온 느타리인데, 이제는 어려있습니다. 느타리는 또 얼고 녹고 합니다. 그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멋진 느타리가 반겨줍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멋진 느타리.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얘는 사각지대 이런 데도 잘 봐야 됩니다. 자, 그렇죠. 아주 이쁜 영하로 떨어지면서 더 이쁘게 보이는 느타리 버섯입니다. 이 열매는 쪽동백 떼죽나무 열매입니다. 자, 여기에 있죠, 나무가. 야, 그래도 이런 구사목에 이렇게 느타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조금은 주변이 좀 어수선한 그런 환경입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또 이렇게 멋지게 반겨줍니다. 정말로 고맙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위 절벽에 터덕 넝쿨이 이렇게 지금 이제 말라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건 지금 두 개 같습니다.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한번 봐볼까요? 자, 그렇죠? 별로 안 큽니다. 자, 이렇게 있는데 이걸 모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, 아, 얘가 두 개입니다. 두 개죠. 야, 이쪽에 있었습니다. 자, 이건 모시지 않고, 이것도 모시지 않습니다. 자, 너무 작습니다. 뭐 그렇게 크게 작은 사이즈도 아닌데 그냥 놔두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느타리 산행 중에 더덕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이번에는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인데 말라가고 있죠. 오늘은 지금 비가 조금 그 많이 올 것 같았지만은 다시 또 날씨가 개지고 그렇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인데 상태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. 이게 지금 영상이 잘 안 나옵니다. 하지만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지금 이런 느타리가 많습니다. 이런 자리는 좀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지만 상태는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 멋진 느타리가 반겨줍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셨습니다. 상태가 아주 좋지요. 자연 건조돼 가지고 상태가 아주 좋은 느타리 버섯입니다. 이 자리는 생자리입니다. 생자리에서 또 이렇게 멋진 느타리가, 여긴 지금 말라있는 것들이 조금씩 보입니다. 자, 이런 모습인데 아주 이쁜 느타리 버섯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참나무 큰 나무에 꼭대기에 이렇게 말라있는 모습인데, 여기는 조금 수분이 조금 건조한 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나와가지고 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야, 이쁩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또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있습니다. 상태는 좋은데 다발이 좀 큽니다. 하지만 조금 멀어가지고 영상이 잘 잡히려나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오늘은 또 시원하게 나무 꼭대기에서
말라있는 그런 느타리 버섯이 많습니다. 아, 그래도 행복합니다. 확들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겁니다. 아, 이쁩니다. 아, 지금 비가 좀 오고 있는데, 아, 이건 모시고 빨리 서둘러서 빨리 하산하겠습니다. 예, 또 주변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은 비가 좀 많이 와서 일찍 하산 중입니다. 오늘도 행복했습니다. 지금 느타리가 수분이 많은 자리는 그래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, 이제는 이제 얼었다 녹았다 그렇게 하다가 점수 상장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얼어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오늘로서 또 온도가 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느타리도 얼지 않을까. 얼어도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.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했습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